즐거운 수요일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수요일의 빨간 티복을 시간입니다. 아, 오늘 여기 연극센터에 편히 책을 읽으러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이 프로그램은 금방 끝나니까요. 잠시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부터 진행될 수요일의 빨간 티복을이라는 프로그램은요. 서울 연극센터에서 발간하는 연극의 웹진에 한 코너인 10분이고 릴레이에 실리는 젊은 작가들의 10분 이곡을 작품북스와 함께 낭독하는 시간입니다. 오늘 낭독할 작품은 최준호 작가님의 카페에서의 담론이라는 작품인데요. 오늘 공연을 보시고 이 작품이 너무 재밌다 또는 다른 작품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. 작품북스에서 출판한 희곡집이 저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가시는 길에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여러분이 앉아계신 자리 사이에 최준호 작가님이 숨어계십니다. 낭독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작가님이 누군지 알아맞추시면 그 작가님과 작가님을 모시고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맞추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니까요. 놓치지 마시고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최준호 작가님의 카페에서의 담론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